방이 많이 없긴 하네. 아침수다. 이방 처음 오는 방이네. 하신 건데요. 안녕, 임금 안 반갑습니다. 돼? 임금 네. 목소리에서 바꾸는 거안 돼? 노래하는 코트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떨거지들 씨발. 여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씨발 유복놈이 새끼들 아, 그냥. 뭐 노래하는 코트님 이 시간까지도 하시네요. 이 시간까지 미안합니다. 떨거지를 몰고 다니시네요. 너무하다, 너무해. 아, 나는 이 야, 다시 언제쯤 한 번.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 어쩔 수 없죠. 예. 오빠, 노래 오빠. 저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거 아까 또 검은 햄스터킹? 노래 오빠, 하이. 님 보고 오빠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또 소녀팬 이렇게 몰고 다니시네. 저게 소녀예요? 그소 아니에요, 소? 예, 가축팬 몰고 다니시네. 야, 8명은 다 되는데? 검은 햄스터님, 네.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아, 님 오기 전에 하던 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분이 아, 진짜 근데 이제 정치적인 그런 대화를 얘기가 있어요. 하기에는 본인만 이어가고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인사하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요? 광장님이랑 소통하고 있었어요. 야똥 나오겠다 똥. 야 어? 그치, 야 방장. 소통이 아니라 네가 똥 싸면 소똥이야 이 개새끼야. 아무튼 예. 뭐, 예, GST님 아침방인데. 안녕하세요. 네네. 뭐라고? 아, 뭐라는 거야? 씨발 핑퐁 안 되네 이 씨발 거 정말. 왜 일단 이렇게 대화를 닥쳐 방해하는 거야? 햄스터킹아 귀신년아 목소리 이상하게 내리깔지 말고 역겨워. 이단길게요. 죄송해요. 아니 왜 이렇게 대화를 방해하는 거야? 죄송해요. 야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 야 얼만데요? 너가 한달 벌어도 못 버는 돈이야. 알겠지? 오케이, 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봐. 아니 얼마짜리 대화냐니 그 말이 좀 나오긴 해. 아, 이게 노래하는 코트님 들어오실 때마다 뭔가 따라 들어오는 분한테 좀 기대를 걸게 되거든요, 사실은. 찐코트라는 거임? 아니 나 진짜 검은 햄스터킹님 같은 부류를 아는데 대화에 어떻게든지 끼려고 계속 들이미는 스타일이야. 진짜 안 와. 아,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보고 들어가세요. 그거 되게 진짜 좋지 않은 부탁드릴게요. 버릇이에요. 햄스터킹님, 네, 죄송해요. 방에서 좀좀 어떤 드리버는 입지를 올리고 싶으세요? 그럼 아니요. 경신 같은 목소리 톤부터 빼시라고요. 하지 말라고, 재미없어요, 그거. 제발 재미있어요. 아, 박하영도 아니고. 대도 않는 이상 목소리 이상하게 깔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방송에 좀 본인 목소리 나온다 그래서 본인이 그만큼 뭐 어떤 영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병을 떠네 개역겨워. 시청자 몇 명임? 그 전에 님 목소리 그 얘기하는 거다 들었으니까 목소리 좀 제발 빼세요. 아, 네네. 예 여잔 거 아니까 네. 계속 그럴 거예요? 예. 아, 좀만 이따 할게요. 저 뭐라 하고 있어. 목소리 빼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플러팅 해드릴 테니까 나는 좀 기다리고 계세요. 플러팅. 아, 니네끼리 일단 얘기하세요.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검은 햄스터 강퇴하면 안 될까요? 아, 안 돼. 아, 진짜요? 아, 강조하면 상처받아. 에, 코트님 뭐 벌써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시겠다 뭐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뭐 어떤 가치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저는 저힘 빼고 난 뒤에 목소리가 굉장히 기대돼가지고 이따 올게요. 예. 네. 5분 뒤에 온다는데, 아우, 재수없어. 5분 뒤에 진짜 컬러는 끓여야겠네. GST님? 예! 아, 저분 뭐 단가요? 저런 거 싫어하죠, 방장님. 아, 저는 또 굉장히 싫어하죠.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뭔가 누구 따라하는 거 저도 님이 목소리 톤으로. 싫거든요. 진짜? 제가 무슨 님 아.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아십니까? 저도 저런 거 하려면 할수 있어요. 예, 근데 안 하는 거거든요. 해보시죠. 저분의 일생일대 개인기거든요. 예. 해보시라고요. 딱 한순간만 웃긴 거거든요, 저런 거는. 이거 웃음벨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저분 이제 예. 볼 때마다 이제 많이 웃어드리곤 했는데. 토크력은 있으신가요, 저분이? 아니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제 방송에 좀 주목받더니 저 닉네임 아예 고정으로 해놓고 토크온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어제 뭐 사발크루인가 뭔가 해가지고 만든다고 조치랄 연병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사발크루요? 예. 그 감스트님 유행어가 그 사발적이고 뭐 이거 있는데 사발적이고. 적었거든요.
가문스트랑 목소리가 좀 비슷하긴 하네. 미쳐요, 말해. 예. 주카던 쇳소리가 좀 비슷하네. 김노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자리 하나 비워놔야겠다. 예, 오시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도님은 안 계세요? 아, 저 있어요. 어, 미도님 목소리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아, GST야, 말하지 마라, 너, 진짜.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아, 괜히, 씨발, 이거 노래하는 코트 떨거지어서 불렀다가. 아, 기꾼형 테러당했네, 씨. 오늘 크게 아, 분량 확보를 못했어요, GST가. 아, 아 GST님 네. 이왕에서 좀 채우고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 같은 배우들은, 네. 분량을 좀 뽑아드려야 되거든요. 네. 아니, 근데 방장님은. 네네. 또 잔소리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저, 뭐. 생활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월요일인가요? 예예. 또 요일 기념이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주말인 줄 알아가지고 저는 아... 예, 생활 있죠, 저도. 아니, 언제 토큰 탈출하시나 해가지고 예, 아,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솔직히 요일 기념을 웹툰으로 알거든요. 듣고 보니까 예, 오늘 월요일 웹툰 보고 알았네요. 웹툰 요즘 뭐가 재밌나요? 네, 웹툰 요즘에 에모지상주의하고 연애혁명이 재밌네요. 아니,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웹툰들 보면 죄다 그 약간 학원물 같은 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10대들의 전유물이다 보니까 그쵸. 그런 건 알겠는데 그냥 맨날 일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포스 쩔고 막 주먹을 막 벽 후려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장면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럼 복수물 계속 나오니까 일진들한테 복수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더글로리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저 더글로리는 진짜 재밌게 봤는데. 예, 아니 그 일진이한테 복수한다는 내용이 너무 클리셰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복수하는 게 이제 그 학폭 당했던 피해자들한테는 뭔가 하나의 네. 좀 선물 뭐 같은. 카타르시스를 좀 주는 것 같긴 한데. 예. 아, 저는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은 사이코 아니 리벤지. 그 극 중에. 주인공이 고데기로 네. 엄청난 그 고문을 당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팔에 막 화상 자국이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18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가지고 복수를 한다는 그런 권선징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진짜, 네네. 그 고데기 고문보다는 그 지기TV님이 하신 합격성 내용이 더 충격적이어가지고. 아니, 지기TV님은 이제 사실상 이제 이 저 바닥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예, 좀 남의 집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건 상상 자체를 못 하는데. 아, 저도 그거 보고는 이제 좀 약간 좀 놀라긴 했었어요. 그 분수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분수쇼라고 표현하거든요. 분수쇼요? 예. 분수라고 하기에는 양이 좀 적지 않나요? 보통 남자들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웹툰이나 이런 게 학교폭력 내용을 못 따라가요. 그죠. 현실이 예. 맞아 더 잔인한 법이거든요. 그 송포유 보면은 진짜 학생들 막 묻고 그랬다잖아요. 예. 근데 예. 걔네들은 이제 허세로 하는 얘기고. 아, 코트님 또 그 학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제 이제 후배들이긴 한데 예. 아, 그 송포유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의 그 이름을 아주 그 더럽혀갖고 그게 굉장히 지금 더러웠어요 저는. 예. 제일 역겨웠던 장면이 이제 버스에서 그 좌석에 안 앉고 그 위쪽 부분 거기에 이렇게 일자로 누워버리더라고요. 그 인도에서 뭐 할아버지들이 약간 좀 그 뭐 이렇게 그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위에 눕는 것 마냥 사람들 헤드 편하게 가려고 하네 그래도. 기발한데요. 진짜 기발한데요. 아, 근데 성지고 자체가 이게 발산 캠퍼스가 있고 화곡 캠퍼스가 있어요. 또 대학 마냥 캠퍼스가 있네 심지어. 예, 그 화곡 캠퍼스에 다녔던 친구들은 그런 역사가 예. 없어요. 예. 아, 그럼 약간 좀 발산 캠퍼스가 약간 좀 연세대 원주캠 이런 느낌인가요? 예, 거기가 제일 문제였어요. 어. 예,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몸에 똥 문신하고. 아, 근데 저도 아무래도 학교폭력 저도 피해자다 보니까. 학교폭력 당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당했던 학교폭력 중에 제일 서러웠던 게 뭐냐면은 그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수위가 약할 수 있는데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일진들이 제 이름 적어내더라고요. 영어로 당하셨네. 네, 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캐스트야 절차도 있으니까 애들 장난인 건 아는데 그래도 선생님 입장도 있으니까 교실 청소 일주일만 해라. 더그룹이 선생님 아닌가요? 아, 제가 그런 학교폭력을 좀 당했는데. 아니 이게 약간 뭔지 알 것 같아. 그 네. 수학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애들 장기자랑 할 때 일진 애들이 갑자기 맞아. 친구 갑자기 인기 손 들고 어 친구 갈 거예요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얘가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올려보내는 아 진짜 그 네, 그거랑 또 수학여행에서 이제 사회자가 반에서 제일 웃긴 친구 한번 나오거라고 얘요 얘요 하면서 아 그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아니 학교폭력 그러면 하지도 않았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그쵸 그쵸 어우 진짜 제가 그거 극구 부인하는 바람에 생기부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막았거든요. 아. 다른 분들은 이런 학교폭력 당한 기억 있으신가요? 아 그런 식의 괴롭힘은 진짜 와 네. 억울하겠다. 약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생님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런 폭력을 당하셨네요. 이팅님 그래가지고 네. 그만하시죠 이팅님. 아 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결국엔 그 학교폭력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네네 복싱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 복싱을 배웠어요? 네 근데 복싱장에서 쫓겨났죠. 왜요? 그 샌드백에다가 냅다 로우킥 갈기니까 관장님이 이 새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쫓겨났죠. 아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폭력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예. 예, 뭔가 좀 사회로 진출할 생각 같은 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아, 진출해야죠, 진짜로. 예. 뭐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크리에이터 준비해야죠. 그래서 크준생입니다. 예. 아. 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취준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 크리에이터 준비 중이다, 유튜버 준비 중이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들 예. 10중 8구 자기 브이로그 찍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뭐 찐따의 하루 해가지고 그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 씨발 컨텐츠 다 들켰네 벌써. 양산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좀 어리석은 게 네네. 누가 좀 뭔가 남들과 다르고 화려하고 뭔가 좀 즐겁고 남들에게 재미를 줄 만한 그런 어떤 궁금증을 자극시킬 만한 그런 아이템을 신고를 봐야 되는데 네. 찐따의 하루를 난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열고 우유 처마신 다음에 그냥 눈 껌뻑껌뻑 뜨고 밖에 그냥 한번 쓱 쳐다보다가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그리고 그네 타는 거 보여주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뭐 라면 끓이고 라면 끓여 처먹고 던파하고 메이플하고 이 지랄하고 자빠져 자는 게 어떻게 그게 난 브이로그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이제 과장을 해야 재밌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인단들이 아토피 있는 것처럼 막 몸 벅벅 긁으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 버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재미가 없죠. 그런 브이로그 뭐. 수혜층 중에서 가장 최고 존엄은 이제 독거노천강님이 가장 그래도 좀 네. 리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네, 아 그분은 진짜죠. 네. 그분은 진짜 그, 정말 진짜 네. 같은 느낌이라서. 그분처럼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거노천강님. 아 아무튼 뭐 유튜버 아니 크리에이터 데뷔하면은 혹시 뭐 코트님한테도 좀 아 저는 뭐 데뷔하신다고 네. 하면은 저는 충분히 퀘스트님이 네. 제 채널에 그래도 뭐 전기 다음으로 영향을 좀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 혁혁공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네. 방장님 나중에 크리에이터 이제 데뷔하시면은 저도 이제 그거를 한번 직무님처럼 예. 한번 해보려고요. 주제는 그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유튜버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올리려고요. 그래도 코트님이 그 영상 한번 봐주시는 것만 해도 방송 키고 봐주시기만 해도 아, 그럼요. 늘면은, 그럼요. 예. 너무 좋죠. 예. 아,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 듣기로는 그 네네. 외모가 약간 좀 그 래퍼 면도님 닮으셨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또 저의 강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연예 시장에서는 되게 약점일 수 있는데. 아
아이템을 잘 빨리 요즘에, 구상을 하는 게 좋겠네. 요즘에 그 여자들한테 오히려 인기 많은 관상이 좀 곽튜브 이런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곽튜브님이요? 네네. 과연 좀, 그럴까요? 좀 여자들이 보기에 지켜주고 싶게 생겼잖아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이 방에 계시면 좀 여쭤보면 좋을 텐데 다 그냥 청취자 새끼들밖에 없었고 아쉽네. 아 그렇네. 아니, 아, 5분 지났네. 그럼 아 닥쳐 이제 너. 말 존나 많네. 예. 곽튜브님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다. 아 면도 닮았어요. 면도 닮았는데 그런 걸 강점으로 이용해야죠. 이제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존감 낮은 모습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아 왔네요 저분. 네. 검은 핸스토킹님. 뭐 그 힘 안 주셔도 되고. 예, 보니까 네. 가장 좀 퓨어하고 그냥 좀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핸스토킹님. 네, 님들끼리 얘기하면 안 되면 저 할 거 있어. 아. 아, 싸가지가 존나 없네. 어, 너무 싸가졌고. 햄스터님. 네네네. 곽튜브님 아세요? 네? 곽튜브님이요. 네. 여행 유튜버님이요? 아, 네네. 네네네. 본 적은 있어요. 방장님이 얘기하기를 곽튜브님 같은 분들이 요즘 되게 좀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인기가 많더라. 네. 요즘에 이제. 인기라는 게 그냥 유튜버를 대하는 인기. 아, 아니요, 아니요. 이제. 이성으로서. 남자로서. 네. 그거는 잘 생각해보셔야 할 때죠. 잘 생각해봐도 요즘에 이제 여자들이 환장하는 그 너드남에 딱 걸맞는 그런 이미지 아닌가? 너드남에 걸맞는 게 곽튜브라고 약간 모르겠네. 그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커뮤니티 글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너드남, 여자들이 원하는 너드남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곽튜브님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좀 약간 너드남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안 그 좀 이렇게 찐따 안경 같은 거 쓴 박서준님 같은 느낌? 찐따 안경 쓴 약간 그런 느낌? 그만해야 돼. 어느 정도.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여자분들이 봤을 때 너드남의 정석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잘생긴 남자들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이제 그런 그 거였네. 나아진 파생된 거거든요.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진짜 그냥 찐따 같은 거 좋아하는 건 줄 알고 키 크고 잘생기고 뭔가 피지컬적으로 괜찮고 그러면은 일부러 내가 그 남자와 네. 같이 만나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작용이 된단 말이죠. 진짜. 아니 일부러 그 사타구니에 세멘발이 존나 키워가지고 퍽퍽 긁고 다니는데 아씨발 실패했네. 아니 그거는 피부병이고요. 예. 건선 걸리신 거고요. 예. 어느 사람들이 피부병 가지고 있더라고요. 항상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자들이 원하는 그 너드남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노골적이고 역겹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생각을 해봐요. 그 내가 이제 그 피지컬이 괜찮고 잘생긴 남자를 내가 취했어요. 그 나랑 이제 사귄 사이인데 거기서 이제 불안감이 이제 있다 보니까 내 눈에도 매력적인 남자는 당연히 다른 여자들 눈에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바람 같은 거 안 피고. 그러니까 그동안 만났던 잘생기고 그런 남자들의 어떤 그 장점만 모아놓은 부분들 그런 괴물들을 예,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렇네. 결국엔 나만 바라봐달라는 좀 그렇죠. 그런 나만 바라봐주고 술 안 좋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순수하고 외모에 걸맞지 않은 그런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않은 그런 순수함과 굉장히 역겨운 거예요. 여자들의 어떤 그 판타지죠. 판타지. 결국에 자기 소유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너드남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는 남자들도 저도, 불쌍하죠. 저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드녀 좋아해야겠네요. 너드녀라. 받아들이는 여자. 너드녀. 예. 근데 너드녀라고 한다는 게 이제 또 그 외모 괜찮은 그런 너드녀분들도 계시긴 하죠.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전 너드녀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좀 약간 전에 남자 만나면서 이제 좀 트라우마 같은 게 많이 자리 잡아가지고 남자를 못 믿고 굉장히 내가 스스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약간 우울증 같은 그런 느낌. 자존감 바닥인. 네네네. 그래서 남자를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 초식녀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다른 쪽에 이제 너드녀라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일본의 어떤 그런 서브컬처 장르 이제 뭐 이제 애니나 게임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막 코스프레 같은 것도 막 예, 직접적으로 옷도 막 하고 그 레그어 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예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를 자기랑 공감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그런 너드녀들 아 나 근데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
여자가 마이 멜로디에 쿠로미 좋아하면은 전 거르거든요. 마이 멜로디 뭐예요, 그게? 쿠로미 그 캐릭터 있는데, 네. 이제 예, 그거 수집하면은 전 바로 거르거든요. 쿠로미? 쿠로미는 좀 처음 들어보긴 하네요. 그게 정병녀의 상징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쿠로미.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아, 이거 하실 거예요. 예. 아. 좋아하셨어. 예쁘다 하니까. 아. 아, 요런 캐릭터. 네, 엠스토킹님 그 여자 얘기하니까 좀 순수한 목소리로 잘 대화에 끼시네요. 네, 재밌잖아요. 네. 재밌는 남자 어떠세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방금 얘기는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 진짜 수만 가지 준비돼 있는데. 이제 오랜 토크온 경력 짬바로 인해가지고. 아, 오래 하셨구나. 엠스터님. 네, 네네. 엠스터님 이상형 뭐예요, 그러면? 저는 뭐... 솔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어. 제가 진짜 솔직해가지고 아까 학교 폭력 당한 그런 것까지 다 얘기했거든요. 잘했어.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솔직하면 좋죠. 어떤 부분이요? 그냥 뭐든 남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것도. 남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거요? 그런 것들 많이. 아, 또 뭘 더 커밍아웃 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은 캠스토킹님이 얘기한 게 너무 그 너무 포괄적이라서. 네. 아, 그 지나친 솔직함은 사실 이제 굉장히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안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햄스터킹님과 사귀게 된다면은 제가 토크온에서 만난 거 주변인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뭐 상관이죠? 토크온 뭐 어때서? 그쵸. 매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런 분이네. 잠시만요. 여기서 그래서 코트님 방송 중인 거예요? 아, 네네네. 아, 여기서 짝사랑 고백 한번 하면 안 되나? 아, 예, 예, 하세요, 하세요. 아. 이런 것도 부금 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아, 부금이요? 아, 알겠습니다. 부금 틀어드릴게요. 예. 예. 자, 부금 갈게요. 이제 그분 성만 빼고 얘기할게요. 이름이 경수님인데요. 경수요? 네. 경남도지사. 12월 중순부터 짝사랑하고 있고요. 뭐 진짜 애들 장난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냥 눈 뜨면 그 사람 생각나고. 제가 좀 이기적인 사람인데도 그냥 그 경남도지사 경수. 이건 지금 감옥에 혹시 그 검은 앤서님 그 닉네임이 검은 앤서킹 말고 드루킹으로. 아니, 아, 존나 웃기네. 네,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여튼 그래서 경수님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것도 항상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 와, 이게 뭔가 진정성 있는 고백인데요. 햄스터킹님은 약간 그런 남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남자라고 하긴 하지만 네네. 사실 그건 포괄적이고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여자들이 확실히 이런 남자를 좋아하긴 하고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확고하고 비전 있고 아, 네. 또 뭔가 자기 스스로 하는 일에 굉장히 좀 자존감도 확실하게 있고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좀 존경할 만한 점이 있는 맞아요. 맞아요. 자기 네,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있는 사람들 이고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 네. 근데 햄스터킹님 그분은 햄스터킹님의 존재를 아나요? 네네 자주 대화도 합니다. 아, 카톡 같은 것도 주고받고요? 아, 카톡은 못하고 있어요. 아, 그 토크온만으로만 마주쳤나요?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사정이 좀 있고 카톡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 혹시 중국 사시나요? 아니요. 왜 카톡? 네. 그런 건 아니고 바쁘셔서 워낙. 아, 바빠요? 알았다. 엑소의 도경수네. 에라이씨. 아, 맞네. 미친년이네. 보니까 조현병이었네 그냥. 공인 아닙니다. 아, 엑스의 도경수 팩트죠.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번 기회로 검은 햄스터킹님의 사랑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요.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코트님 유튜브에 그 다세보기 영상 있더라고. 저 그거 그 사람 보여주려고. 뭔 소리예요, 이게? 님 다세보기 영상 올리잖아 유튜브에. 네네, 근데요. 그거 그 사람 보여주게요. 그 사람을 보여주려고요? 아, 네, 이거 이거 재밌다 하면서 슬쩍 보여주네.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맞아요. 제가 감당할게요, 그럼. 몇 살이세요? 나이 좀 많아요, 20 후반. 아니, 님이요? 저 후반. 아, 20대 후반이에요? 네네. 도경수님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사실 아, 진짜 연예인 아니고 진짜 실제로 연예인, 아는 사람이에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아, 그래요? 경수님은 키가 몇이에요? 그건 잘 몰라요. 아, 네? 아예 실제로 그냥...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랜선이에요, 랜선.
랜선으로만. 아, 미친 컨셉 충년이었네 그냥 지금. 아니 근데 님들 랜선이라고 그게 무시하세요? 그럼 대화는 그러면은 대화는 무슨 수단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디스코드 같은 걸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랜선에서 뭐. 어떻게 호감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도 그건 진짜 이해 안 가요. 어, 네. 사진을 그럼 보셨나요? 어... 잘은 못 봤어요. 네? 얼굴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어. 그럼 검은 햄스터킹님. 예, 예. 디스코드에서 몇 번 이렇게 그 음성으로 대화한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큰 호감을 받으셨 얻으셨는데 그러니까 뭐 네. 제가 좀 그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미 자리가 있어서 바쁘시니까 공석이면은 코트님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아 왜냐면은 좀 이 검은 햄스터킹님 같은 저는 용기 있는 여자를 좋아해요. 아 근데 예. 코트님 지금 여친 있으시지 않아요? 아 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지 지금 한 달 넘었어요. 아, 또 헤어지셨어요? 네네네네. 몰랐네. 근데 너무 또 헤어진 거 같다가 막 티내면서 무슨 일 있는 것 마냥 호들갑 떨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성인의 어떤 그런 굉장히 좀 성숙한 그쵸. 그런 이별을 그쵸. 택했기 때문에 사귈 때 호들갑을 많이 떠셨으니까 그렇죠, 이번 그렇죠, 시즌 그렇죠. 이번 시즌은 검은 햄스터님으로 예. 가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제 이제 또 그 제 옆자리 빈자리 공석인데 햄스터님은 어떤 여자인지 좀 알고 싶네요. 저 근데 그런 거 설명하기 앞서서 코트님이 아까워서 전 별로. 아 님이랑 자존감이 되게 낮으시네. 님이 더 아까 님이 더 뭔가 저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 여러모로요. 어떻게 외모가 어떤데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 진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자존감이 너무 많이 추락하신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말하기 조심스럽네. 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함. 아 근데 저런 말투는 되게 역겹긴 하네요. 저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함 약간 이런 말투 있죠. 아 네네. 니 뭐함 밥 먹었음 함 이런 걸로. 귀여운데? 아 전 저런 그 인터넷에서 네. 쓰는 말투를 갖다 현실에서 그렇죠. 이제 얘기하는 거를 그렇죠. 굉장히 역겨워해가지고. 네. 이제 아까 대화 나왔던 너드녀가 저랑 비슷한. 아 용기 있는 모습은 좋았는데 뭔가 네. 그 말투에서 굉장히 확 깨네요. 알까? 검은 햄스터킹님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캐스팅은 네. 어떠세요? 얼굴은 면도 닮았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네, 얼굴 안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면도요? 네, 얼굴은 이제 그 논리왕 전기 채널 가면 있거든요. 아, 나는 근데 저 네. 햄스터님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 좀 사회적인 활동 전 아예 안 하고 계신 거죠? 아 일도 막 집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한 가지 좀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모르겠네 한 가지 그 점마저 나와 닮아 있는 걸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진득하게 못하거든요. 여튼 근데 사회성 떨어지는 건 맞아요. 사회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저... 본인이. 저도 사회성 떨어져가지고 남들이랑 소통하는 알바 못하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런 네. 부분에서도 코트님이 아깝다라고 한 것도 있어요. 예, 제가 많이 아깝다고 느껴지네요. 네, 내가... 코트님 뭐 얘기도 잘하시고 친화력 좋으시고 뭐 하시니까. 근데 제가 님에게 관심이 생긴다면요? 그거는 지금 약간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많아서 지금 개그 치시는 것 같고. 아니,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없죠, 드물죠. 그럴 일 없죠. 햄스터킹님 네. 무슨 게임 하세요? 롤이랑 로암. 아 얘기도 해야겠다. 경수 씨 네. 롤에서 만났고 롤에서 사랑할 겁니다. 끝까지. 아 경수가 롤을 좀 잘하나 보네. 적당히 하십니다. 아 나도 롤 잘하는데. 실력? 네 너무 잘해도 안 되고 적당히 잘해야 돼. 적당히. 그 정도 실력 조절은 할 수 있죠. 뭐 티어가 어디신데? 티어는 이제 천상계입니다. 예. 뭐라는 거야? 그게 어딘데? 님이 쳐다도 볼 수 없는 티어에 있어가지고 예, 지금 아이디 좀 빌려놨거든요. 심해 아이디. 우와. 항상 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넘어가자. 근데 님들끼리 얘기하자. 님들끼리 하셈. 님들끼리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이 떨거지들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이 병신들과 무슨 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쓰레기 망캐들이랑 나는 대화가 없거든요. 진짜로. 저희 셋이만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네. 세 분들 얘기. 주사에 잘못 걸린 쓰레기들이랑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야, 근데 롤 열심히 하면은 확실히 롤이 또 여자분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롤 네. 자체에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네, 호감 생기기 쉬워요. 아니 저는 연병하고 바이크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아저씨들밖에 없거든요. 어, 그 열아들 좀 안 꼬이나요? 아, 열아들 진짜 어, 네. 너무 하늘의 별 따, 차라리 BJ랑 아, 사귀는 게 더 네. 저기 난이도가 낮을 정도로 열아분들이 아, 이게 이제 저희 바이크판 네. 같은 경우도 네네. 라이더들 중에서 이제 여자 라이더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금 이제 슈퍼커브 같이 볼보리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귀엽게 패션 라이더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슈퍼커브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거기 그 동호회 들어가면 여자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종류 이제 할리, 예, 할리 계열 할리를 예, 예.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저는 이제 원하는 이상형은 이제 바이크 타는 여성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알차 네. 타는 여성이 좋아요. 아, 그 야마 거. 아,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스포츠 바이크 같이 좀 약간 되게 네. 섹시한 바이크에서 몸의 곡선을 뽐내면서. 예, 좀 그런 그 스피드를 즐기는 여성분을 원하는데 네네. 아마 그쪽 그 라이더 판에서는 좀 외모가 괜찮다 이러면은 뭐 아우 예, 진짜 토크온에서 여왕벌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주변에 아, 저... 이렇게 동생들, 오빠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호위무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이미 도와쳐가겠네. 아이 뭐 같이 아, 가다가 저는... 뭐 발이 가다가 뭐 저기 주유소 같은 데 들려도 그냥 기름통 뚜껑도 앞에서 어 가만히 있어 열어줄게 하고 열어주고 기름 넣어주고 오. 예, 오일 갈아주고 타이어 빵꾸 나면 그거 갖다 지렁이 쑤셔봐가지고 다 해줘요 주변에. 그런 건 좀 역겨운 거 같은데. 저는 근데 솔직히 이게 그 라이더 좋아하는 여자들은 네. 그 전 남자 친구 좀 작품이라는 제가 편견이 있어가지고, 예, 그 보통 이제 그 전 남자 친구 뒤에서 냄비하던 여성분들이 그 네? 예, 라이더로 좀 많이 빠지거든요. 이게 약간 그 그런 거죠. 이제 바이크 타는 남자를 만났는데 바이크 타는 남자랑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도 이제 관심이 가가지고 이종소형 따고 진짜로 바이크를 사가지고 동호회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받는 대우들이 너무나도 예,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대접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입지를 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조금 바이크판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성 편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욕도 많이 먹고 하더라고요. 뭐 아 진짜 거의 던파판에 여자 한 명 있는 거랑 마찬가지겠네. 아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아, 봐야죠. 예. 너무 좀 경쟁률이 빡세다 보니까. 아 그럼 전 여자 라이더분이랑 한번 라이더를 한 번도 못 가봐갖고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코트님이 뭐 아니면은 다른 분을 사귀어가지고 그분을 열하로 좀 전직시키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는데 그 네. 주변에 이제 그 여자 라이더분들은 주변에 이제 호위무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적자 좆대거든요. 어, 그렇겠네. 네. 그리고 같이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길래 유튜브 한번 촬영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주변에서 또 뒤지게 또 옆에서 호들갑 떨었나 봐요. 아, 녹음소 존나 높겠네. 나 코트라고 이제 같이 뭐 이번에 촬영하기로 했다. 같이 라이딩 한번 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네. 헐 코트랑 이지랄하면서 연병을 떨더라고요. 그 여자로 하여금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빠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좀 반응도 예, 그 하고. 지겹더라고요. 예. 그런 자적자도 너무 지겹고 그래가지고 예, 아 힘들어. 다 예. 아, 이제 남자들이 더하네 진짜. 남자들이 다 자적자 진짜 개심해요. 그러니까 바이크 타고 것들. 다니는 새끼들이 상남자인 척 존나 하는데 진짜 그렇죠. 알고 보니 그런 진짜 푸시 새끼들이었네. 맞아요. 검은 앤서킹님 네 씨발 둘이 대화 잘하고 있는데 맞장구 잘 쳐주네 어쩌네 하면서 왜 연병 떠세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라고요? 네네. 퀘스트님이랑 그럼 사귈래요? 아 그것도 고려를 그분이 스님 안녕하세요. 고려를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웃겹네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얘기하면 되지. 그건 좀 이러면서 그건 좀이라는 거 자체가 더 상처되는 거 알아요? 우리 햄스터 심술 났어? 우리끼리 대하니까 또 질수 났구나. 아유 말을 하지. 왜 또 심술 부려? 그러지 말고 나간다. 아이씨발. 이렇게 그 여자들이 대인질에 피하듯이 이렇게 피할까요? 아 그러니까요 또 억가당했네. 예전에 여혐 지수 되게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자에 대해서 에이. 굉장히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쓰라고 외로워지는 이 기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본인을 약간 괴물화 시켜가지고 여자들한테 다가간 다음에 여자들이 기겁하고 도망가면 그거 갖다가 약간 좀 좋아하는 네. 그런 느낌인데. 이제 좀 바꿔보려고요. 좀 괴물인 척 다가갔다가 알고 보니 저의 좀 연약한 부분이나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가지고 호기심 갖게 만드는 좀 그런 방법으로 가야죠. 예. 갱이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트님. 씨발 족같네. 왜요 왜요? 조금 뭐 이상한 분이에요? 아 여잔 줄 알고 닉네임 보고. 여미셋이네요. 닥치세요. 씨발 또 기차 지나가네. 양신아 이 나음 당하냐 나. 아또 말을 또 이상하게 하신다. 이팅님 집에서 난 소리예요? 아, 아니, 저희 아니. 집, 저희 집인데 제가 또 아니 어디 살길래 이렇게 방. 아 또 그지 새끼하다 보니까 또 일어선. 약간 역 근처에 사시는구나. 아니 이제 화물차 아니, 빨리 지나가는 소리라면 이제 출근 시간인데 예 그 남들 출근할 때 저는 또 자거든요. 저랑 한국에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지구 정반대 편에 이 시차에 적응돼 있는 이상 빨리 빠져나가야죠. 안녕하세요. 아니 캐스트님. 네네. 유튜브도 많이 보고 본인에게 남는 게 시간이면은 아이디어 하나 진짜 좀 제대로 된 거 짜가지고 한번 진짜 시도를 해봐요. 네 그래야죠. 예? 나중에 혹시 압니까? 퀘스트님이 이제 토큰 출신이긴 한데 되게 유튜버로 잘 돼갖고 이미지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뭔가 저를 손절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주 좋을 것 사다리, 같아요. 저도 사다리 타기 한번 해야죠. 아, 나 진짜로 좀 저 성공을 빕니다. 유일하게 토크온에서 성공을 비는 분이 바로 퀘스트님이에요. 아, 또 감개무량하네요.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나중에 제발 저랑 아는 척 안 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가서 그러면 그 폐지됐던 제가 또 빌런 초대석 그 자리 제가 또 빌런인.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예, 네. 아, 좋습니다. 예. 또 봅시다. 예. 그럼 그때는 다음에 봤을 때는 시작한 상태로도 마주 뵐게 되게 좀 말이나 똑바로 이 병신 새끼야. 코트님 수고하세요. 좀 다음번엔 좀 도움 한번 예, 받아보겠습니다 코트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어 부금이 왜 이런 게 나오지? 방에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잘생겼대. 축하드려요. 아, 그렇대. 코트님. 네네. 왜 부르시죠? 아, 내 목소리 개 똑같네 코트랑. 왜 졸았냐? 아 진짜요? 저 씨바 새끼 저 씨바 저 씨바. 방장님. 네? 모르냐? 쟤 그, 어떻게 사는지. 저 꽃밥이란 사람 저 사람 계속 혼자서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취객처럼 행동하는데 강퇴 안 하나요? 야 코트야 나 술 취했다니까. 술 취했다고요? 아니 방장님 왜 놔두세요? 저 지금 게임 중이라. 아니 진짜 코트네. 아 게임하면서 토크온 하세요? 야 네. 코트 존나 뚱뚱하잖아. 방장이 왜 씨발 왜 이렇게 쫄고 있어? 아... 일단 저는 시끄러워서 마이크 좀 줄였습니다. 아 이거 방치 시켜놓지 마시고 방장님. 야 코트 존나 뚱뚱한데 왜 이렇게 쫄고 있어? 방관리 좀 합시다. 예. 예 알트탭 잠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빨이 고르진 않네 코트라는 사람. 이빨이 맞아? 이거 코트 아니라니까 네. 이 새끼 코트 좀 이렇게 얘기 안 해. 사람이 세요 어디. 방장님. 네? 안 되나요? 뭐. 지랄 연명하지 마 미친년아 니 코트 아니잖아 걔가 죽가. 안 되니까. 아 이런 분위기를. 예예예. 아, 귀찮게 하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른 방 와가지고. 뭐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 이모티콘님은? 님한테요? 아 뭐 제가 뭐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분위기가 딱히 없었는데 분위기를 흐린다고 하셔가지고. 아 아니 저 사람이 혼자서 계속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방 분위기를 좀 잡자고 했던 내용이죠. 말씀을 좀 저게 잘하시네. 듣기가 좋으세요? 이모티콘님은? 전 들어도 상관없는데요. 그럼 본인이고 다른 분들은 듣고 싶지 않을 텐데요. 본인만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배려 없이 얘기라는 거를 할 때 타이밍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걸 굳이 그냥
냅둬도 되는 건데. 아 참 코트님 정신새끼랑 무슨 코트님 올해로 몇 살이세요? 10년 전부터 본 거 같은데. 가짜 아니야? 진이에요. 아니 방에 쓰레기가 방송, 있으면 쓰레기를 방송병인데? 치워야지.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니들이 나가라는 식이잖아 이거는.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그게 맞죠. 아니 고정이 아니라 굳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어가지고 내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함이면은 예? 정리를 좀 해달라고 얘기했던 그쪽 건데 그거 가지고 저거 저렇게 시비 건다는 게 너무 하남자 새끼 같네. 왜 그러세요? 이분 왜 그러세요? 아니 이모티콘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이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꽃밤님이 거슬리지 않았다고요? 네. 아 미친. 아 그만들 하세요. 우리도 미친. 아니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의 좀 증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군중 논리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게 여쭤볼게. 다른 분들. 아 방에... 코트 씨 말이 맞아요. 맞아요. 들었는데. 맞는 말씀하죠. 아 웃지 마세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모티콘님 장난 없게 병원 가세요. 병원. 웃기다, 아니, 선생님 병원 가세요. 키우기용 리얼님은 왜 빠개세요? 대화를 변호한답시고 저따구로 말하는 게 존나 웃기잖아요. 변호가 아니라 변호한답시고 저따구로 이게 열받는다고요? 네. 아니 열받는 게 아니라 웃긴다고요. 아니 변호가 아니라 뭐가 웃긴데 이 사람아. 이 방에 재밌잖아요. 아 뭐 어이가 없네. 아 어떤 불인 아 어떤 불인지 알겠다. 재밌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어떤 불인지 알겠다. 닥천이. 예? 그러니까 저 두 명 소리 끄죠. 개병 선생님. 씨발년아. 뭐라고요? 아 저. 아 뭐야 씨발 사이코패스 게임도 아니고. 아, 죄송해요. 아. 뭐 웃기잖아. 알아서 니들 세 명 소리 다 꺼줄게. 씨발 새끼들아. 아니 진짜 역겹네. 아 얘들 뭐 사이코패스 새끼도 아니고 왜들 저래? 아이고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아니 방장님도 똑같아요. 네? 강퇴를 했어야죠. 에? 에. 아이고 저게 듣기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토크온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네. 아 다 한패네. 아니 어쩔까. 아 정상인이 이상한 사람 되는 그런 느낌이네. 또라이 같은 새끼들. 아, 비우고 삼성 만났어. 아. 안 되겠다. 이 방은 버립시다. 예, 네, 병신방이네. 수고들 하시고요. 재밌게들 그래 노세요. 하시고요. 사이코들끼리. 안녕히 가시고요. 네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막바나나 딱 가고 그 다음에 네. 다른 거 좀 해볼까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20km면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어이, 사람 많이 들어왔어. 버스를 타면 안녕하세요. 방이 진짜 갈 방이 없어요. 뭐 병신 같은 코드네임 방이니 혼술 방이니 연병할 새끼들 지들끼리 돈 묵질하는 거에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토큰 씨발 개병신들. 아 토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코드네임이 뭐야 대체. 코드네임은 뭐고 진정하세요. 캐치마인드는 뭐고 이 병신들끼리 막 지들끼리 살 부비적거리는 거 아니면 대화가 안 되나? 아 진정하세요. 왜 쿨해지질 않는 거죠? 토큰 사람들은? 진정하세요. 오죽하면 내가 전자담배 추천방에 들어왔겠냐고요. 진정하세요. 존나 알봤는데 진짜 토큰하는데 씨발 병신들. 진정하시라고. 혼술방을 왜 만들고 왜 코드네임을 왜 하는 거야? 진정하세요. 진로님. 아 그러면 그럼 코트님 들어온 김에 전자담배 추천해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전 이미 하고 있어요. 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아 됐어요. 어떤 거 피고 싶으세요? 뭐 이포 페오 뭐 아니 저는 저 그 전자담배 관심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저 갈 방이 없어갖고 결국 아 그럼 꺼지세요. 꺼지세요 빨리 그럼. 꺼지라고? 네. 네가 뭔데? 아 꺼지세요 씨발. 아니 네가 뭔데? 아 당장 꺼지라니까? 그러니까 뭐냐고 네가. 네가 본장이야? 아, 추천 받을 거야 말 거야? 받을게. 오케이. 아, 어떤 거 피실래요? 안 받을게. 아 씨발년아 꺼져 그러면. 너가 꺼져. 아 전자담배 가게 들어와가지고 지랄하는 건 똑같죠. 안 그래요?
전자담배 뭐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여기 전자담배 방인데요. 젖꼭지님. 예. 담배를 전자담배로 피건 뭔 곤방대로 피건 알 바 없잖아 이 씨발 안 피겠다고 이 개자식아. 너는 현실로 치면 전자담배 가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자담배 안 산다고 지랄하는 거 똑같아. 재미없어. 재미없어. 꺼져. 병신아. 꺼져. 그러니까 꺼져. 대가리 액상 부어버리기 전에 아그리 닥쳐 이 개병신 새끼야. 꺼지라니까 빨리. 싫어. 안 꺼져. 안 꺼져. 아 씨발 엉덩이 안 꺼져야지. 안 꺼질 거야 이 씨발놈아. 꼴 좋다. 꼴 좋아. 코트님. 예예. 오늘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토크온이 지금 질서가 흐려졌어요. 뭔 코드네임 방이니 혼술 방이니 연병할 새끼들 쥐들끼리 그냥 똥구멍 부비작거리면서 이 꼴값들 떠는 게 너무 역겨워서 그래요. 창의적인 방제도 없고. 아 시청자 누가 또 이렇게 또 아 뭐야 어떤 새끼가 EDM에 시발놈이 전자담배방이라고 전자음악하네 시발 새끼가 이거 시끄러워요. 아, 코트님 화이트 나가 시발 새끼야. 아 코트님 왜 토크온 맨날 맞아, 들어와가지고 비집고 다니세요. 아직 방장이 없죠. 말하고 있는데 방장이 없는 거예요? 아 있어요 지금. 완전 무정부 상태네. 무정부라뇨. 팟빵님. 근데 저분이 팟빵님 네네 방관리 좀 하시죠. 따라주세요. 아 제가 방장이 됐네요. 원래 제가 방장이 아니었는데. 아 방 승계 받으셨으면 방관리 좀 해주세요. 팟빵님 지금 전철이세요? 아 용사 울사부터 강퇴하죠 개병신. 아 팟빵님 팟빵님 코트 좀 보내주세요. 저 개새끼 저거 저 씨발년 맨날 방 돌아다니면서 해지고 다니잖아요. 팟콘 들어와가지고 지가 못 개병신이. 아 제가 아 근데 제가 그런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해요. 아니 맨날 토콘 들어와서 해지고 다니시잖아요. 맨날 들어오지 않아요. 맨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도 풍선 받고 들어와 이 씨발라마 이 개새끼야. 나도 이게 삶의 최후의 현장이야 이 개새끼야. 맨날 할 거 없으면 토콘 들어와가지고 할 거 없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정당한 투표로 들어왔다고. 옛날부터 코트를 웃겨라 뭐 코트 뭐 컨텐츠 뭐 토콘 들어와가지고 개질을 하는 거 한번 억울로 끌어올리고 유튜브 올라보려고. 어? 토콘 사람들이 이용하죠? 인정받고 개치들이. 아, 토콘 사람들 한번 이용해가지고 빨아보려고 우리한테 씨발 왜 돈 안 줘? 그래서 우리한테 함께 전기. 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꼭지님 님이 제 방송에 무슨 공헌도가 있나요? 아 그니까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토크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네. 제가 뭐 언제 한번 뭐 님 방송 들어가지도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들어오지 마세요. 안 가요. 씨발 저 또 재미없는 거. 그냥 씨발 또 네? 그냥 나락이나 가세요. 씨발이나 나락이나 가세요. 그냥. 아이고 우리 주드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야 토크온 하면서 돈 벌고 있네. 돈 벌면 안 되나요? 부러워요. 뭐가 부럽습니까? 토큰 들어왔고 저런 병신들 상대해야 되는 게 저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상대하다가 구명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큰 하는 제 마인드는 사파리 운전기사예요. 시청자분들 견인해가지고 다 이방 여기저기 짐승 새끼들 보여드리고 그런 거죠. 짐승이라니? 짐승 새끼 있잖아요. 저 저꼭지란 새끼 전자담배 추천 안 받았다고 저한테 돼지 납병했잖아요.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코트님 지금 담배 태우세요? 예예 저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연초 피우고 있어요. 이 방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연초 홍보대사. 아 저 전자담배 피세요. 적 같은 년아. 시발년 전자담배 방 들어와가지고 연초 피우고 있네. 아 이제 욕은 그만합시다. 저도 욕 안 할게요. 저 꼭지님. 아, 아 코트님 솔직히 토콘으로 콘텐츠에서 돈 얼마 벌으셨어요? 진짜 궁금해서 모르죠. 그래. 모르죠 얼마 벌었는지. 유튜브 올리면 그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영상당으로다가 몰라요. 잘 몰라요. 진짜 얼마 버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이 벌었어요. 네. 네가 어떻게 알아요 병신아. 저 꼭지님 그냥 이 사람들한테 다 시비 거시네.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아 왜요? 뭘 왜요 해요. 양심천님은 좀 하지 마요. 그런 짓 좀. 아 갈방 이방밖에 없다는 게 진짜 너무 현실이 진짜 족같다. 아니 왜 토크온에서 다들 그런 존목질을 할까? 이해를 못하겠네. 코드네임 뭐길래? 코트야. 지은이은 음흉하다 개. 어. 황철수님 안녕하세요. 마이크도 없이 들어온 병신도 있는데 아 방장 방관리 안 합니까?
예. 방장님. 네네. 젖꼭지 좀 광태해주세요. 아, 그, 하이 하셨잖아요. 아니, 코트님. 아, 나 저 사람 너무 싫네. 아, 코트님 뭐 몇 대 맞으니까 왜 광태해달라 그러세요? 맞기 싫어서요. 그것도 맞긴 하죠. 네. 예. 몇 대 맞았다고 진로님. 표현하는 것도 개웃기네. 진로 환자님? 대답 안 한 사람도 싹 다 강퇴하죠? 진로님. 아, 오늘 약발방 끝이 안 좋네. 다른 방 가서 재미 펼쳐보겠습니다. 아, 이 방 병신이네. 네, 꺼지세요, 시발년아. 빨리 꺼져.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코트야. 메시 모두 가자. 오늘 좋은 채서 들었다. 이 방도 아니야. 노래 소절 맞추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포항님 반갑습니다. 어, 진짜 코트님이신가? 아, 네네, 맞아요. 문제 좀 내주실래요? 아, 이거 들어온 사람이 부르는 건데. 아, 들어온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이제 노래 한 소절만 부르면 그걸 맞추는 건가요? 네, 맞아요. 소절이 아니라 약간 살짝 내는 거죠? 어...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코트님 들어오니까 저한테 쪽지가 엄청 많이 오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아, 거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제가 살짝 문제 내볼게요. 네네. 네. 뭐, 제가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불러주시면 돼요. 샤! 아, 이건 한 소절이 아니고 한 단어잖아. 아니, 이거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어, 약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어? 근데 제목, 뭔지 알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이요. 그 기부천사 노래 아니에요? 아이, 가수 말고요. 아, 제목...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네. 사! 아, 뭔가 조금만 더 들어오면 알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거 맞추시면 만 원 드릴게요. 사! 아, 이거 김장훈 노래인데. 이게 뭐야? 어? 정답 나왔습니다. 산호라면. 산호라면? 새파랗게 젖다는 게 한미천인데. 정답입니다. 와우. 만원 어떻게 드릴까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 근데 안 드릴게요. 왜냐면 저분은 마이크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정답 외치시고 해야죠. 예. 다른 뭐 퀴즈 없나요? 퀴즈? 예예. 예. 퀴즈를 아 근데 저희는 약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네. 그 제목이 나올 때까지 노래를 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쉽잖아 그러면. 어 근데 어 그쵸. 근데 다들 각자 파는 게 달라서 잘 모르시더라고. 하나의 어? 어 이거? 어? 하나의 아 이거 뭐더라? 하나의 코트님 왜 저희가 그렇게 노래를 다 불러 어? 귀로? 귀로죠. 예 와. 맞아요. 하얀 불빛으로 정답이죠? 근데 이걸 해서 뭐가 재밌나요? 재밌대가리 뒤지기 없는데. 방장님 몇 살이세요? 코트야. 방장님 스물다섯입니다. 아, 방장님 귀척하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 저요?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태어났 아 인정. 저희 지금까지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재밌게 놀고 있었다고요? 네네.
아, 재미없는데요. 원래 재밌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럼 다른 노래 질문 또 저기 갈게요. 고쳐. 퀴즈 갈게요. 아, 코트님이 내주시나요? 네. 재미없어요. 오케이, 내가 다 지워줄게요 이젠.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제목 아니에요? 그대 나를 지켜봐준 그대 나의 선물이죠. 이승철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My love. 와, 노래 진짜 잘하신다. 이승철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 아, 오케이. 네네네. 또 해주시나요? 네. 오케이. 그냥 노래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고고! 떠나가나 발자국만 남겨두고 떠나가나. 여기까지입니다. 와, 잘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방금 노래 잘 들었습니다 말고 이제 좀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본 것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씨발. 아, 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섹시했냐는 얘기예요. 아, 그런 느낌 못 받았는. 제 외모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 뭐예요? 아니요 그냥 예, 너무 달달했다 이거죠. 아니,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섹시했다고 얘기하는데 님은 섹시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한 얘기를 하니까. 아, 섹시. 네, 섹시했습니다. 아, 어깨를 잘 받는 것 같네. 저 맞아. 코트야. 섹시하잖아, 섹시하잖아. 15년아. 감사합니다. 예. 네. 포항왕님, 내가 지금 님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저는 토크온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전 처음 봬요. 아, 그래요? 네. 닉네임 예전에 봤던 것 같아서. 아, 저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럼 닉네임 한번 깔 수 있나요? 포항이요? 등록된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까요? 나가기 위해 설정 있죠? 나가기 위해 네. 그다음에 프로필 설정에서 공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했어요. 볼게요. 진짜 3월달에 시작하셨나 보네? 네. 토크온에 유입된 계기가 뭐예요? 근데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진짜 코트님 때문에 토크온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섹시했나요? 아, 그 성지합 창단 보고 한 거라서. 아, 씨발 좀 똑같네 정말. 섹시 호소인 됐네. 그러게요. 제 외모 때문인가요? 아니요, 근데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포항님이 생각하는 게 섹시한 보컬의 기준은 뭐죠? 누구예요? 이홍기? 에? 에? 외모 때문이네.
작가구만. 여기까지 하죠. 예. 아, 마지막 진짜 토론방 한 번만. 그래서 이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바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주제로 대화 나누고 있나요? 네, 코피. 아, 뭐 딱히 주제는 없고요. 그냥 그 민족성에 관해서 얘기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족성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 코피노라고. 예, 네, 그 이제 저기 한남들이 그 필리핀 여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싸질르고 싸티해가지고. 아, 한남 비하하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 그 코트님, 네. 저희가 네. 원래 했던 게 이제 조선족은 한국인인가가 먼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거는 한국인이다라고. 조선족은 한국인이 맞죠? 네, 그거는 결론이 났어요. 한국인 쪽으로. 네. 네. 안희정. 근데 아 잠깐만요. 중요한 거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코피노는 이제 한국인인가 아니면 외국에 사는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인가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코피노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조선족은 한국인이 맞아요. 왜냐면 그들이 주장하기를 동포라고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뭐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들이 그렇게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국인이 맞는 거죠. 코피노는 왜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코피노는 일단 뭐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출신 성분. 그죠? 네, 코피노의 과자도 아니고 성분이라고 하시죠. 아 근데 아 근데 저는 조금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아직 얘기 그러니까... 안 끝났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뭐냐면은 이제 그 대부분의 코피노는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 남성에게 한국 남성의 씨를 잉태해서 낳았는데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버림받은 그런 한국인의 씨앗을 갖고 있는 미혼모들이 예 낳게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봐도 한국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조선족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일 수가 있나요? 한국말을 하고요. 그리고 예 동포가 맞는 거죠. 근데 조선족도 그러면은 넘어간 사람이 중국의 피가 섞였잖아요. 중국의 피가 안 섞인 사람들도 많죠. 동포들끼리 조금 더 민족성으로 이제 그 좀 DNA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가깝죠. 한국말을 하고 또 연변 쪽에서 또 중국인들이 많이 넘어오잖아요. 중국에 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민족성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예 물론 한국 뭐 국적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 국적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제, 맞을 수 있으나 한국인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우리 민족이 맞으니까 한국인이 맞는 거고요. 개멍청한 새끼야. 예. 아, 그 코트님. 그... 저런 사람도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토론의 자세가 안 돼 있으시네요. 자세는 네가 똑바로 앉으시고요. 예. 똑바로 앉아 있고요. 아, 그 주제. 아니, 그러면 뭐 다른 주제 하고 싶으신 거 아니면 그냥 굳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코로나요? 코로나 재미없어요. 아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메로나는 어때요? 메로나 좋아요. 메로나로 하시죠. 메로나 맛있습니다. 메로나는 맛있습니다. 메로나 맛있습니다. 메로나 맛있습니다. 그... 메로나 맛있습니다. 메로나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이요? 네. 체포동의안에... 다음 주제 뭐죠? 체포동의안은 방탄을 위해서 쓰여도 되는가? 뭔 근데 애초에 그 그러니까 그 애초에 방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 옛날 뭐 박정희 시대 때서부터 나왔 그러니까 뭐 전두환 시절 이런 것들을 겪고 오면서 행정부가 이제 아, 노래방 없냐? 아씨 결국 이 방밖에 없네. 나갈래. 오케이 토큰 끌게요 여러분들.